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9만 8천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금, 경력금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안을 파업 없이 마련해 2019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 올해 현대차 임협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